언박싱합니다. 근데 우해도 이거 먹을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기들 우가 세게 나온 거 먹을 건데 이게 세게 안 나왔죠? 지금 먹을 게 아니란 증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맨날 자라에서 옷 사니까 이 아기가 자라에서 자라에서 옷 사요. 너무 귀엽다. 아가 엄마를 아기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 애기가 엄마 어떤 애기요 이거? 강미 아가. 강미 아가. 고마워 아가. 엄마 이 꽃가운 입고 애기한테. 아, 이 아기가 또 뭐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편지 길에 있는 게 묘미죠. 편지가. 헤라, 오, 그 이거 어떻게 적은 거야? 적은 거야. 이야 대박. 저런 것도 있어. 헤라 엄마 태어나줘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오 생일 선물 보내구나 우리 아기가. 그리고 편지. 헤라님 안녕하세요. 야미 강미애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헤라님 옷 한벌 사드리고 싶어 자라 옷만 몇 번을 보고 잘 어울리실 만한 옷을 몇 번 찾아봤나 몰라요. 그러다가 이번엔 다가온 생신이셔서 용기 내어 선물 보내요. 귀여운 색감과 화려한 단추가 헤라님과 더욱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사실 어떤 스타일이든지 다 잘 어울리셔서 고르기 힘들었어요. 헤라님의 존재를 제 아이에게 주셔서 아이를 통해 영체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안에서 매일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크면 맞게면 갈게요. 아이가 크면 아이와 함께 갈게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헤라TV 때나 SNS로 이루신 모습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헤라님. 아, 미애아기가 애기 낳았지? 네. 딸인가 아들인가? 딸. 딸 잘 됐네. 친구가 필요한 아기인데. 아우 그래. 오 임신해서 와서 했잖아. 네. 아고 우리 애기 그래 딸내미 예쁘게 키우고 다음에 한번 딸내미랑 들려 우리 애기 사랑해. 아 그 미애 아기 이제 키워놨다. 애기 낳았구나. 요거는 정성용 아기가. 금액을 아무도 모르게. 오, 아까 성룡아기가 ROS 하면서 저한테 그거 선물이라고 주는데 편지를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생신에 올리는 축하문. 연세가 있으셔서. 헤라 엄마, 천년 동안 어두운 동굴에 갇혀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했던 아픈 아가 성룡입니다. 고려 때 부모를 죽인 죄업과 그 안으로 70평생을 스스로 모든 인연들을 버리고 나조차도 버린 줄 모르고 버린 열등하고 어리석은 아픈 아가가 울며 돌았던 세월이 헤라 엄마의 헤라 엄마의 한 줄기 빛으로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지금도 두 눈에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헤라 엄마의 사랑이 뼛속까지 어루만지는 참사랑의 에너지임을 마음이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헤라 엄마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던 2년 세월. 그러나 마음은 울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내 남은 생 헤라 엄마께서 일깨워주신 그 사랑을 내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며 살다 가고 싶습니다. 지난 내 삶은 사랑 찾아 떠돈 세월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두려움과 채워지지 않는 애정들 핍을 이성의 사랑으로 메우고자 사랑을 구걸했던 열등함이 헤라 엄마를 만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냉정히 버리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었고 울며 돌던 아픈 세월의 긴 여정도 헤라 엄마를 만나기 위한 영채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채님의 작용은 묘법이지만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수천 년에 한번 지구별에 올까 말까 한 도인 헤라 엄마를 지금 여기에서 내 눈으로 뵐 수 있다는 것은 신통 중의 신통이며 묘법 중의 묘법입니다. 나에게 헤라 엄마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아 지금까지 아픔을 딛고 상대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알고 헤라 엄마 사랑의 백만 분의 일이라도 쓰면서 살다 가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몇 시간을 서서 호녹음하시면서 힘드실 헤라 엄마를 위하여 호듣고 아픔을 치유받은 아가들을 위하여 방송실 스튜디오를 짓는다는 소식에 너무 반가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생신 축하문과 함께 조금 올립니다. 나의 조그마한 마음으로 준비한 정성이지만 헤라 엄마의 큰 마음으로 써주신다면 기쁨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헤라 엄마 다시 한번 2월 13일 생신을 내 마음 다해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면서 가르침을 외면할 때 매서운 번뇌를 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량 없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열등한 내 마음이지만 이 땅에 오신 헤라 엄마 생신날 졸필이지만 아우 졸필은 명필이구나. 그
그 고마움을 신중히 소중히 담아 봅니다. 부경지구 성용화가 올린 했어요. 이게 글씨체가 너무 멋져. 남자가 너무 멋있죠? 저 솔라가 부친과 비슷한 필체. 너무 멋지나 봐. 자, 그리고 짜잔, 여러분에게 궁금하지? 네. 얼마인지 궁금하지? 네. 자, 짜잔, 짜잔. 거기서 자, 이건 여러분 명체 스튜디오 관리 기금으로 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회계팀 어디 갔죠? 기위야. 기위 아가가 거기 드세요. 명체 스튜디오. 아, 너무 고맙네. 마음이 짠하네. 조금 전에도 엄청 나왔어. ROS 성명화가 너무 아픔이 깊어요. 저 성명화가 너무 고마워. 그대 이쁜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아가 너무 고마워. 엄마한테 잘 왔어. 맥이 버림받은 아픔 한자락 인정받으려고 엄마한테 온 아가야. 너무 사랑한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 우리 하나님. 자, 됐어요. 아우, 이거 눈물이 언박싱이잖아, 이거. 카메라 기사, 카메라 기사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참 이 공부 가르치면서 이게 행복해요.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아기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또 공부해서 아기 낳고 또는 이런 거 보내고 이렇게 막 할 때. 그리고 우리 성룡아가 같이 연세 드신 분이 엄마를 못 찾아서 70평생 헤매다 나한테 와서 마음 한 장 인정받고 저렇게 세상에 사랑을 쓰잖아. 어? 영체 스튜디오 해달라고 세상에 사랑을 쓰는 거 볼 때 너무 행복하죠. 내가 정말 잘 태어났구나. 너무 고마워요. 우리 마스터 아가들처럼 귀여운 아가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내 뜻을 받들어서 잘 도와주고 우리 애기들 너무 이쁘고. 그리고 우리 점순아가 아가 회장이가 몇 시간을 걸려서 막 달려와서 선물 준다고 우리 아가들이 막 십시일반 모아서 해주고 너무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을 인정해서 헤라 엄마의 행복을 이런 행복함을 알기를 마음이 인정하고 아픈 마음이 인정하고 영채님 사랑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를 대접도 받고 또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소중해요. 귀엽고 그래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게 되고 헤라 엄마처럼 살게 되지요. 소중하게. 그래서 세월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요. 저 여자가 뭔데 저렇게 사랑을 주고 저러나. 제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10년이 넘는 16년의 세월 동안 앞만 보고 마음을 인정하고 정말 소중한 마음 한 자락을 인정해주고 한눈 팔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여기 마스터 아가들과 나한테 온 제자들 아가들에게 온전히 사랑 주고 살아와서 그렇죠. 저도 예전에 버림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도 이해 못 받았는데 지금은 이 아픈 마음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로 삶의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란 거를 느끼고 있어요. 누가 저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건 그 마음들을 소중하게 인정했기 때문이란 거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막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막 주시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아마 헤라 엄마는 더 강해지고 더 큰 도력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한 방에 안아줄 수 있는 엄마로 더 성장할 거예요. 이번 생일을 계기로. 이 방송을, 이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모든 아가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엄마와 함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대접받고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주는 마음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봐요,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